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시의원이 다음 달 22일로 연기된 4차 경매 절차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박 의원은 침례병원 건물과 부지를 활용한 국민건강보험 보험자 병원 유치에 김세연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정치권이 힘을 보태는 상황에서 공공병원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침례병원의 4차 경매는 7월 18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법원의 담당 사법보좌관이 교체되면서 기록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22일로 한 번 더 연기됐습니다. 현재 침례병원 경매가는 최초 859억 원에서 세 차례 경매를 통해 440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.